이렇게 소방관이 희생될 때마다 열악한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동료 소방관을 구하는 전문 구출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방화복은 직접 세탁기로 빨아입고 산소통은 한 시간도 못 버티며 전문 구출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그제 출동했던 대원들이 벗어놓은 이 방화복. 특수 섬유로 만들어 50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갔다 오면은 방화복 세탁기로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낡은 겁니다. 전문 업체에서 세탁한 뒤 성능 테스트까지 거쳐야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대원당 두 벌로 돌려 입어야 하고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런 방화복 위에 메고 있던 산소통. 최대 50분까지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짧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이 짧아질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흡을 거칠게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생명줄인 산소통을 다 쓰는 순간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30분마다 점검하고 교대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사 때마다 논의만 되고 마는 동료 구출팀은 중구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도 소방대마다 도입한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훈련 매뉴얼이나 통일된 운영 규정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RIT를 포함해서 이제 소방관 생존 구출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동료 구출 교육을 받은 우리 소방관은 약 10%에 그칩니다. 희생을 막으려면 슬퍼하지만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